역할도 하고 피부에 어떤 비타민 공급도 되지만 네. 세정 역할도 충분히 합니다. 아, 예. 역시 우유가 하는 역할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저는 그 우유하고 과일 같은 걸 섞으면 과일의 좋은 성분이 우유에 의해서 이렇게 좀 많이 죽는다고 아니요, 생각을 했거든요. 상호 보완작용으로 더 효과가 상승이 되죠. 아, 그렇군요. 우유는 그 효과를 배가시켜주기 때문에 예, 예. 우유 하나 자체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팩 재료들은 네. 섞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네. 단일 품목으로도 전혀 다 할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아,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플러스 세 개를 섞었는데 또 여기에 요구르트 섞어도 되고 또 계란을 섞어도 되고 네. 그건 얼마든지 응용하실 수 있는 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식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세 개 뭐 한 다섯 가지 정도는 본인이 섞으셔도 충분히 네. 네. 커버가 된다고 하시죠. 네, 그렇다고 또 너무 뭐 좋은 거 한꺼번에 다 섞어버리면은 그렇죠. 그거는 또 예, 아닌 것 그러니까 조금씩 메인 그러니까 주 재료인 아보가도에 우유를 좀 섞고 밀가루는 이제 좀 많이 들어가죠. 그 상태에서 요구르트 한 숟갈 정도 더 넣는다든가 한 그 두세 가지 정도를 이제 섞는다고 예, 생각하면 예.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한 가지도 되고 두세 가지 심지어 네. 다섯 가지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 그래요. 대신 예. 많은 양을 할 수는 없고 조금씩 섞는 정도. 예예. 예. 예. 우리 음식에 향신료 넣듯이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지금 완성이 됐거든요. 네. 예. 이게 이제 아보가도 팩인데요. 예. 요거는 밑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가스를 깔고 그냥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한 20분 전 충분히 드셔도 괜찮아요. 아보가도는 예. 잘 이렇게 빨리 굳지가 않는 거고 네. 굉장히 그 피부 상태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수분 능력을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김상경 씨 같은 경우에 피부가 얇잖아요. 네네. 얇고 건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하시면 좋고 네. 그다음에 미백 또 되고 네. 잡티에 특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 피부가요 네. 건조해지면은 노화가 빨리 오잖아요. 가장 그렇죠?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수분을 항상 줘야 되는데 네. 이 아보가도로만 이용한 이 팩. 굉장히 네. 아주 향도 뭐 자연향이니까 얼핏 보기엔 바나나 향 같기도 하고요. 부작용은 네. 전혀 없겠어요. 네네.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네. 아보가도 같은 경우에는 열대 과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음식으로도 섭취를 하지만 이렇게 바르는데도 정말 전혀 그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네. 영양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아보카도를 이용한 그 네. 팩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네. 지금 또 다른 재료들도 준비해 오셨죠? 네. 또 다른 예. 재료는 똑같이 영양 위주예요. 이번 네. 시간에는 영양 위주의 그 팩을 제가 만들어 보기로 한 건데 네. 지금 이제 계란 노른자. 네. 아. 네. 아, 계란, 흰자는 빼고요? 흰자는 따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아. 계란 노른자가 영양이라면 네. 흰자는 피지를 빼주는 역할, 아. 서로의 아주 반대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이 계란 노른자는 정말 완성식품이라고 할 만큼 그렇죠. 좋은 거잖아요. 예, 예. 난황이라고 하죠. 네, 저는 계란 노른자 보면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뭐예요? 그건 제가 어렸을 때 계란 그때는 뭐 재료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이랑 계란 종류인데 계란을 그냥 이렇게 한 개, 예. 계란 하나를 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발랐다가 그 까제를 대고 네. 이거를 바른 상태에서 한 15분 정도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요. 네네네. 그때를 탁 떼내면은 얼굴이 굉장히 솜털, 잔털 있죠. 예. 잔털도 빠지고 미백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촉촉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그게 몇 살 때셨어요? 조금 예전에는 말이죠. 화장품 회사에서 가정 방문을 해가지고 아주머니를 네. 쭉 모아놓고 이렇게 마사지해줬다고요. 예. 애를 했잖아요, 제가. 예. 그때 그 빠지지 않는 것이 저도 예. 어머니가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예. 이 달걀 노른자를 꼭 예. 사용하셨거든요. 예. 지금도 굉장히 훌륭한 팩이에요. 그러니까 계란 노른자가 정말 네. 좋습니다. 네. 정말 네. 구하기 네. 쉽고요. 네. 네. 예. 효과 만점이고. 예. 그래서 계란 노른자 또 궁합이 잘 맞는 재료가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네. 야 오늘 제대로입니다 참기름. 이거. 아니 아까부터 자꾸 고소한 그 향이 막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이게 아 참기름 때문에 계란의 참기름을 예. 한 요 정도 한 스푼 정도 한 티스푼 정도. 예. 섞으셔도 되고 조금 더 하셔도 돼서 피부가 건조하다 내가 네. 건조하고 잔주름 위에 막 생길 때 있죠. 네. 가성주름 생길 때는 이 참기름으로 마사지만 해줘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쓰시는 영양크림에 참기름을 섞어서 이렇게 마사지 해주셔도 그 고소한 향과 함께 잔주름에 좋고요. 계란 노른자랑 같이 이렇게 섞으시면은 네. 이제 궁합이 잘 맞아요. 그러면서 요거 요구르트 있죠? 아 그냥 조금만. 일반 마시는 요구르트죠? 네. 저기다가 예. 밥이랑 살짝만. 고추장이랑 나물만 있으면 바로 비빔밥인데요. 네. 섞으셔서 요구르트는 디저트로 먹고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를 피부에 먼저 한번 브러쉬로 이용해서 네. 피부에 발라준 다음에 네. 그다음에 그 까제 예. 덮어주고 네. 다시 한번 얹어주시고 나서 예. 피부가 좀 모공 수축하고 싶고
지저분한 게 많다. 그럴 경우 지금까지 방법이 좀 틀린데요? 어느 방법? 다른데요? 그냥 거즈를 위에다 대고. 네. 아니요. 맨 피부에 먼저 예. 발라주고 네. 그다음에 거즈를 대고 예. 다시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시간적인 면에서 내가 건조하면서 피부가 좀 주름이 있는 상태다. 그러면 15분 정도 주시고요. 조금 더 말리고 싶다. 모공을 추측하고 싶고 기름기가 좀 있다. 네. 그럴 경우에는 20분 정도 두셨다가 아래에서 위로 탁 떼내주시면은 네네.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고 아주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20분을 해야겠네요. 네. 네. 그래, 더 드셔도 네. 돼요. 네. 워낙 피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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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피부기 때문에요. 아니요, 네. 굉장히 좋으신 피부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네. 그렇게 이제 약간 그 기름기가 있는 네. 그런 재료를 사용할 때는 네. 팩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닦아내는 건 어떻게 닦아내야 되나요? 이 참기름은 100% 물에 씻기는 기름이고요. 피부에 네. 남아서 어떤 문제가 되거나 해가 되질 않아요. 네. 천연 식물성 참깨 씻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 기름기 남아있는 게 조금 네. 부담스럽다 하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우유나 요구르트로 우유. 충분히 닦여요. 아. 그 상태에서도 안 닦이고 약간 미끌미끌한 건 아주 좋은 거. 우리 피부에 하나의 보호막을 형성시켜주는 네. 거기 때문에 네. 굳이 닦지 마세요.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피부를 닦아내서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 적당한 클렌싱과 비누 세안을 하시고 난 다음에 기초 화장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무조건 막 이렇게 미끌거리는 데가 닦아내고 클렌싱을 두 번, 세 번, 하루에 세안을 또 심지어 세 번, 네 번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에